야부스님, 지불채군이라.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예. 신문을 요즘 보다 보니까 빈라덴하고 미국하고 싸움이 참 볼만해요. 예, 객관적인 대상 우리가 보지만 그건 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걸리고 미국이라는 대강국, 세계를 지배하는 대강국의 자존심도 걸리고 또 빈라덴이라는 사람은 예, 그런 어떤 보복 정치 해가지고 자꾸 이슬람 신자들을 들추기고 뭐 해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몰고 가고 그런데 죽지 뭐 명예가 걸려가지고 죽도 살도 뭐 못한 겁니다 그게. 그렇지만 미국이 박살을 낸다라고 해가지고 세계 이슬람교들을 싸그리 한 사람도 다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에? 또 큰 나라 강대국은 그렇게 원인이 되기까지의 어떤 그런 미국의 이스라엘과 이슬람 정책에 대해서 그것도 원인이 있긴 마련입니다. 예, 이 얘기라고는 조그만 서로 의견 차이, 조그만 일에 대해서 크게 파장이 오는 게 아니고 크게 파장이 오잖아요. 그래서 유교에서 소비들은 항상 그래요. 불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이야기를 듣기 전을 불문이라 그러죠. 불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모습을 보기 전을 불도라 그럽니다.